자,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8중 이 추돌 사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목격자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차가 한 15대, 소방차가 한 10몇 대 꽉 막힌 거야. 40분 동안 꼼짝을 못했어. 처음에는 경찰관들이 계속 문을 열고 여자를 끄는데 안 내리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일부러 한 30분 동안 안 내렸다고 그러대. 지금 목격자의 음성도 들으셨습니다만 운전자가 안 내리고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음주운전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무면허에 신경안전기를 복용한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제 2일 오후 1시 40분경에 예. 20대 여성 운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네.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태안로 그 거리에서 앞뒤로 막 움직이고 막 그 역주행을 하고 이러면서 총 8중 추돌 사고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된 건데 당시 목격자 말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에서 혼자 못 내리더라. 경찰관이 부축하고 119가 구조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경찰이 지금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음주나 마약 투약은 혐의점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도 뭐 무면허에 9명이나 다쳤는데 어떤 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는 사실 저 장면을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장면이요? 저희가 무면허 그러면 원래 면허 취득했는데 뭐 다른 기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저 정도 운전 실력이면 죄송하지만 면허 취득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이제 추돌을 하고 나서 어떤 조치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네. 도망의 의도인지 아니면 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관상 뭐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럼 저희가 소위 말하는 특가법상의 이제 뺑소니, 도주 차량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약물로 만약에 정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다. 그러면은 위험운전치상죄 상당히 형이 높습니다. 그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면허운전 처벌받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도의 운전 실력으로 어떻게 나오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신경 안정제 때문에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경 안정제를 드시고 나오셨으면 네네. 그 신경 안정제가 사실은 이제 적정 복용량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복용량을 상당히 많이 했으면 저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20대 운전자 사고 직전에 송파구에서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사고를 냈다는 겁니까? 네, 20대 여성 운전자가 네. 그 서울 강남구에서 사고 내기 직전에 송파구 거여동에서 이면도로를 걷고 있던 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있던 엄마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엄마하고 아기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 한 유튜버가요. 국내에서 연이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죠.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가 하면 또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또 편의점에서 난동도 피웠습니다. 글쎄요, 이 유튜버는 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예. 이 조니 소말리라고 하는 미국인 유튜버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지난 10월 17일에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편의점 직원이 말리니까 막 그 컵라면 국물을 쏟고 네. 직원한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 우리나라 그 평화 서울 중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또 찾아가서 거기서 또 뭐 입을 맞추고 상의를 벗고 외설적인 춤을 추고 이런 영상을 자기가 찍어서 또 유튜브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크게 틀기도 하고 또 지나간 여성한테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조회수를 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간 것은 일본의 혐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행을 일삼는 외국인 유튜버 체포 안 하고 뭐하냐. 공권력이 실종됐다라면서 붕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사람을 모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녀상이 상징하는 어떤 특정인들이 있게 되면 이것이 예. 일반인이 인식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정도에 이르렀으면 모욕죄를 검토해 볼 만한데 네네.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런 상황은 그런 건 아닙니까? 모욕죄로 해당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 저 사람이 한 행위 중에 제가 이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예, 행위도 있어요. 예, 예. 그런 행위를 만약에 공개적으로 했으면 저건 공연음란죄는 가능합니다. 아마 그렇게
구속요건 검토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업무방해죄 검토가 되죠. 편의점에. 네, 예. 저는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국내 들어올 때 체류 목적이 있거든요. 네네. 아닙니다. 90일 정도인데 지금 이 사람은 영업하러 들어왔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죠. 아, 예. 그렇다면 체류 목적에 반환 행위가 있었다고 검토 여지가 있고 예. 그럼 법무부 등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쫓아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물론 출국 정지가 돼 있지만 그 검토가 끝난 뒤에는 행정 조치도 병행해서 돼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사법부가 적용할 수 있는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죄 형량이 크진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소만이라는 이분이요. 이 또 폭행 사건에도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한국인 유튜버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지난달 24일, 27일 연이어 행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그거 한 걸 보고서 이제 유튜버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시민들이 이제 폭행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이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이제 저 미국인 유튜버가 하니까 네. 뭔가 응징하겠다 이러면서 또 다른 국내 유튜버가 나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달 31일에 서울 송파구에서 우리나라 네. 20대 남성 유튜버가 저 소말리라는 사람을 또 공격한 거예요. 네. 타박상을 입혀서 결국 우리나라 유튜버가 체포가 됐고 지난달 24일하고 27일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러한 폭행을 당하고 나서 소말리가 또 인터넷에 뭐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 섬이다. 일본 최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일부러 노이즈를 일으키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공분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강력한 처벌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대 젊은 사람들이 예. 좀 직접 내가 응징을 하겠다 나서는 것이 아닌가. 네. 아무리 답답해도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근데 이 소말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신고가 또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소말리는 업무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 향후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업무방해는 이제 해당 그 점포와 관련돼서 본인이 이제 폭행 또 폭언, 그러니까 폭행 협박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는 위력이 있었으면 그 관련된 행위 태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아마 저 부분은 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추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추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바로 추방이고요. 보통 300만 원 이상 형이 저 벌금형이 나오면 추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추방 가능성이 큰 입장이다. 다만 저는 이제 그 이전까지 신병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대 유튜버의 저런 폭력 행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네카라고 하잖아요. 예. 응징하는 사람들, 사적 제재. 이렇게 되면 혹시나 또 인명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저 장면들은 저 유튜버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맞는 거죠? 저는 영업의 일환이다. 돈을 벌 조회수 통해서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게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학교에서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이 취지에 공감을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이 통과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여론상 또는 학교 선생님들도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여야가 아마 공감하는 그 의원들이 늘어가는 추세 같아요. 예전 같으면 네네. 저희가 학생 인권 조례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뺏지 못하게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권 침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내려서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학생 지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각 지역별로 달리 다 적용되다 보니까 법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뺏게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외 조항을 교장 선생님 등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될 그 위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 근거 조항을 법령으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 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찬반이 좀 엇갈리는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좀 양쪽 입장이 다른가요? 일단 교육부라든가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에게 SNS 과몰입이 이 정신적인 뭐 지능, 인지, 정신건강, 발달 이런 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지금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고 네네. 또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보급이 될 텐데 네네. 그럼 수업 시간에도 디지털 기기 쓰고 쉬는 시간에도 디지털 기기 쓰고 예. 디지털 과몰입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쓰지 못해야 된다. 스마트 기기를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네네.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 그러면 학생 자율성이 침해된다라는 네.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의견이 좀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뭐 장애가 있거나 뭐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이런 쪽에는 좀 예를 두긴 두겠죠. 네, 저 스마트폰을 사실은 이제 쓰지 못하게 소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때는 당연히 예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해외에서도 금지하는 나라도 꽤 있지만 대부분 저런 사유는 다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번 법안에는 사실은 이제 교장 등이 아마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 예외 조항을 넣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단점은 없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예. 그런데 다른 나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말고 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려는 나라가 있나요? 저 학교에서 예.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 학교에서. 예. 서구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그런 어떤 아동 인권 같은 개념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서구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자율성이 강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그렇지가 않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그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시범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 초등학교 전체로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예. 이런 거 보게 돼 디지털 쉼표라고 현지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그 프랑스에서 나왔고 네네. 영국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이 지침이 올해 초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이런 걸 제안을 하는 것 같고 예. 영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뿐만이 아니라 왜 그 아동들이 컴퓨터 인터넷 쓰면서 그 기업한테 데이터 정보 동의 같은 거 예.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부모 동의 없이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자세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